김천 직지사에 가면 황학루라는 누각이 있다. 원래는 법당 앞에 있던 것인데 중창불사를 하면서 옮겼다. 황학루가 현재 장소에 자리를 잡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. 당시 주지 노건 스님은 당초 이 누각을 좀 더 앞으로 내서 옮겨 지으려 했다. 그런데 그 자리에는 언제부터 자랐는지 오래된 개살구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. 스님은 고심 끝에 건물을 약간 뒤로 물렸다. 개살구나무를 살리기 위해서였다. 이 얘기는 당시 현직 대통령의 귀에도 들어갔다. 대통령은 일부러 비서관을 보내 직지사 황학루와 개살구나무 얘기를 확인하고 그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꺼냈다. 직지사를 예로 들며 당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던 새마을운동의 모범 사례로 삼도록 했다. 새마을운동이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까지 잘라 없애는 무지막지한 운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. 중국의 길장 대사는 대승혈론이라는 글에서 초목도 성불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. 나무 한 그루, 풀 한 포기, 바위 하나까지도 유정무정의 생명이 깃들어 있으므로 모두 성불한다는 것이다. 초목성불론은 자연과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아껴줄 때 사람도 은혜를 입게 된다는 불교적 상생론이기도 하다. 산에 나무가 없고 강에 물이 없다면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깃들지 못한다. 사람이든 짐승이든 저만 살려고 하다가는 다 죽고 만다. 개살구 나무 한 그루 살리려고 집을 빗겨 짓고 늙은 소나무 한 그루를 위해 쌍갈래끼를 내는 마음이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다. 당시 대통령까지 새마을운동 모범 사례로 삼으라 했던 직지사 개살구나무 이야기의 주인공 노건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,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한 종단의 큰 어른 스님이었다. 스님은 2017년 12월 90세를 일기로 입적했다. 얼마 전 일이다.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인 조경학자가 직지사를 방문했다. 이 사람의 명성을 들은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은 직지사 경내 조경을 더 잘하고 싶어 자문을 구했다. 그러자 그 학자는 지금 가장 완벽한 조경을 갖추었으니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다. 개살구 나무 한 그루도 소중하게 여긴 노건 스님의 생명사랑 자비심은 직지사를 가장 아름다운 사찰로 만들었다. 스님은 가셨지만 황학루 앞 개살구 나무는 여전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.